조그만 거 지금 소형량을 한 이유는 먼저 부분 건식을 하다 보니까 얼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얼룩져 있는 것부터 해서 그걸 먼저 제거를 하고 나중에 대용량으로 습식을 한번더할 겁니다. 지금 얼룩져져 있는 부분, 요런 거, 요런 얼룩져져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 물방울을 누르게 되면, 자, 물이 분사된 게 보이죠? 물을 뿌리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땡길 때 키워줍니다. 키워지는 거 지금 보여요? 얼룩 있던 거. 여러분, 얼룩 있는 것들을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물이 분사가 됐죠? 네. 자, 이제 빨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빨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복을 하게 되면 앞까지 얼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소용량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없어졌어요. 보이죠? 딱 얼룩 돼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얼룩대로 보이지 않나? 얼룩대로 보여지는데 한번 볼게요. 얼룩이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건 물인가요? 여기가 조그만 거 말고 이건 좀 물이고 이건 물입니다. 여기 보죠? 빨아주는 거죠. 여기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자연건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늬가 있어서 얼룩인지 땡인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룩 아닌가? 네네. 네. 얼룩이 좀 되겠습니다. 다행히 얼룩들이 좀 지워지네요.
이건 문이죠? 네, 문. 자, 이제 얼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얼룩이 문 부분이 있던 걸 먼저 했습니다. 원래 이 얼룩 부분은 가로 세로 30 정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뭐 처음 방문에 장착하는 거니까 그냥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잠깐 한 거 보세요. 잠깐. 그죠? 한 번 더 물을 갈아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건 한 번 사용해서 물 다 청소할 때까지 안 갈아도 되는 건데 한 번 더 갈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물은 안 갈아도 되고 여기 물이 부족해요. 물 뿌리는 거. 됐어요. 끄셔도 돼요.
지금 대용량으로 습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일단 습식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물 보충. 이게 기계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씩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보충을 해서 습식 물 보충을 해서 나머지 4분의 1 정도 더 진행을 하고 한 번 더 습식을 더 케어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측 잡아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카페트만 만약에 하나만 진행했다면 지금 꼼꼼히 작업하려면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숙련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해드려야 소비자분도 만족도가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직접 체험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차로 받은 거거든요. 아, 보입니까 이거? 이제 보이나? 깨끗한 물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까매집니다. 자, 이상 남양주점 비치움이었습니다.